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말 농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외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유원지나 휴게소 같은 데서 보는 목재로 만든 테이블은 의자 끝부분에 세로대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 앉아야 되니까 전 그게 좀 불편해 보여서 앉기 쉽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 있는 테이블이 농막 짓고 남은 자재로 만든 건데요. 의자 부분만 방부목을 추가로 구입했고요. 여기 상판이 수량 계산을 잘못해서 계단판 남은 걸로 만들었어요. 이게 방부목도 아니고 내장재예요. 뭐 오일 스테인을 많이 바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비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네요. 뭐더 갈라지면 나중에 상판만 교체를 하면 되니까요. 대충 모양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예. 이쪽에 가로대가 없죠? 예. 이것도 처음 만들 때는 의자 높이하고 탁자 높이를 구한다고 막 애를 많이 먹었어요. 검색을 한 100만 번은 한것 같아요. 뭐, 지금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할 건데요. 이게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만 올릴 거예요. 자재는 미리 계산을 해서 다 사놨어요. 그래도 여기서 다시 한번 자재 산출을 해볼게요. 일단 방부목이 3600, 3m 60짜리니까 손실 없이 반으로 잘라서 테이블 길이가 1800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럼 뼈대는 좀 작아도 되겠죠? 이게 전체가 1800이라도 얘 끝에 안 걸리고 이쪽 안쪽으로 걸리면 되니까 뼈대는 좀 작아도 돼요. 여기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마땅한 종이가 없어서 박스에다가 그려볼 건데요. 바닥이 되는 부분이에요. 옆으로 두 개를 가로대를 댈 거고요. 여기가 의자가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의자 상판 방부목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탁자가 올라가는 부분은 기둥을 두 개를 댈 거예요. 그다음에 탁자 위에 방부목이 올라갈 상판이 올라갈 부분 양쪽에 두 개. 또 의자 부분은 사람이 앉으니까 좀 약하면 그럴 것 같아서 여기 보강 차원에서 여기도 이렇게 하나 대줄게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폭은 1400이고요. 이쪽은 12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자 높이는 여기가 350이 되고요. 의자 위에 폭은 방부목이 140씩 두 개니까 28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280. 그 다음에 테이블 쪽 기둥 두 개는 높이는 이게 600이고요. 요 위에 테이블 쪽 방부목이 올라갈 폭은 700이에요. 다 됐나요? 계산을 해볼게요. 1400이 여기 하나 둘셋네 개고요. 그 다음에 1200이 양쪽에 두 개. 그 다음에 600 테이블이 올라가는 기둥 네 개죠. 600 곱하기 네 개. 그 다음에 위에 테이블 상판이 고정될 요두 개. 이게 700이 두 개고요. 그다음에 의자 높이 기둥 각 귀퉁이마다 네 개가 들어가죠. 이게 350이 네 개고요. 그다음에 의자 부분 방부목이 올라갈 여기 가로대 요게 280이 네 개예요. 다 됐나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방부목 38에 140에 3600을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두 본이 올라가고 여기에 두 개가 올라가고 위에 다섯 개가 올라가요. 3600을 반으로 잘라서 1800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한 개고요.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반이네요. 그러면 방부목은 다섯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연 곽과는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여기가
6m짜리가 기본이니까 여기가 한 볼, 그다음에 이게 4,800이고 2,400이고 이렇게 하면 세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세분 정도면 조금 남겠네요. 그러면 50에 50 아연 각간이 세 분이네요. 그러면 다 됐나요? 예, 다된것 같아요. 이제부터 자재를 절단을 해볼게요. 일단 재단이 다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 자재를 자르고 이렇게 수치를 써놓는 게 나중에 작업하시기가 쉬워요. 헷갈리지도 않고. 이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자재를 다 잘랐으니까 용접을 해볼게요. 용접이든 목재 작업이든 무슨 작업이든 수직 수평이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바닥이 자갈이 깔려 있어서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리 하나 잘라놓은 걸요 위에 잘라놓은 모재 위에다가 이걸 하나 얹고 이러면 이게 반듯 펴지겠죠? 여기다가 이걸 120짜리를 이렇게 해서 120은 가로고요. 140은 세로인데 120의 가운데 점에서 양쪽으로 15cm씩 띄워서 용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두 개의 바가 30cm를 여유를 두고 이렇게 용접이 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용접을 한다니까 일단 제가 조금씩은 붙여주고 나머지는 집사람이 용접을 하고 힘이 많이 받는 부분, 사람이 앉는 부분이나 이쪽은 제가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접을 할 건데 수직 수평을 맞추기 힘드신 분은 여기 보시면 이런 직각자가 있어요. 이제 직각자를 여기다 대고 테크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보시고 여기다 이제 한방 놓고 나면 이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맞추셔도 되고요. 저는 농막을 지으면서 나름 조금 노하우가 생겨서 그냥 이렇게 하면 수평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용접하실 때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긁고 두드리면 모재가 더러워질 수 있으면 이렇게 아까 여유분에 이걸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올려놓고 여기다가 안 쓰는 걸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모재가 더러워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용접을 하시면 이 불똥이 튀는데 이 불똥이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인화물질에 붙으면 불이 잘 나요. 이 바닥에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높은 곳에서 하면 밑으로 떨어지면서 불똥이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대비도 하시고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용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하나를 떼우고요. 다음에 하나를 더 떼울게요. 중간 지점에서 양쪽으로 15cm씩 반대쪽도 이렇게 떼어줍니다. 제가 일단 내 부분을 붙였어요. 이게 바닥이 되는 부분이고요. 요 끝에 의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네 부분을 붙였는데, 요한 부분은 제가 용접을 하고, 나머지 세 부분을, 저희 집사람이 용접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됐지. 이렇게 놔둬. 다 했어? 다 된 것 같아요. 세 군데 용접이 끝났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 용접이 됐고요. 여기서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한 건데 오, 잘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우와, 이쪽은 전문 용접사 같이 용접을 했네요. 우와,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용접이 잘 안 됐고, 이쪽은 정말 잘 됐네요. 이게 보이시나? 비드라고 하는데 비드가 균등하게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집사람이 하고 뒤집어서는 제가 용접을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또 단단하게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자 부분하고 테이블 부분을, 상판 부분을 용접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용접봉이 바꿔서 할걸. 엄청 잘했네. 이렇게 해서 바닥판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의자 부분을 용접을 할 거예요. 이제 의자 부분을 용접을 할 건데요. 아까 280짜리, 그 다음에 350짜리. 아까 용접한 부분이 바닥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의자판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먼저 붙이고 이쪽에다 갖다 붙이겠습니다. 요게 네 개가 되는 거죠. 각 귀퉁이마다 네 개가 돼서 그 위에 의자판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걸 네 개를 지금부터 용접을 하겠습니다. 발 4개가 용접이 다 됐고요. 높이는 350이고 폭은 280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이 앉는 부분이라서 조금 수평을 맞춰야 돼요.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작업한 부분은 그렇게 큰 수평을 안 맞춘데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는 수평이 안 맞으면 이제 앉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수평자예요. 수평자인데 여기 하나는 요 뒤에 자석이 붙는 게 있고, 이건 자석이 없는 건데 이 자석이 없는 것보다는 자석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 놓고도 그냥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수평자를 유행해서 여기 수평을 맞춰 볼게요. 자갈밭이 수평이 너무 안 맞아서 약간 수평이 맞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지금 좌우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용접을 할 건데 밑에 데크 부분이 나무죠.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수평, 이쪽으로도 수평 이렇게 해가지고 떼우시면 결국은 수평이 됩니다. 이쪽으로도 수평, 이쪽으로도 수평 이렇게 떼어가지고 떼우시면 돼요. 나머지 세 개를 떼어볼게요. 일단 나무 위에라서 일단 테크만 놨고요. 이쪽으로 꺼내서 나머지 용접을 하겠습니다. 반대쪽에 할 때 내가 한 번만 해볼까? 이건 좀 잘 된 것 같아. 잘했다 그래. 오, 이게 더 잘 된 것 같아. 구멍 났어, 어떡하지? 괜찮아, 내가 나중에 메꿀게. 구멍이 두 번 났어. 어, 진짜 잘했네요. 이쪽도 구멍 난 거 빼고는 진짜 잘했는데? 구멍이 나는 느낌이 이게 보이더라 이게. 오, 우리 집사람이 용접이 많이 늘었습니다. 구멍이 메워졌고요. 이로써 이제 뼈대가 완성이 됐네요.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뼈대는 마무리가 됐고요. 용접은 다,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용접이 많이 늘었네요. 뭐, 일을 보내도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용접이 거친 부분, 절단면이 거친 부분을 그라인더로 조금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방부목 상판을 의자 쪽하고 상판을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라인더질을 한번 해볼게요. 오, 잘. 좀 괜찮게 됐어? 응. 예쁜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응. 저거보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여기 간격이 응. 우리 거보다 가까워서 좋아. 응. 그렇게 만들었어. 잘 됐어? 응. 색칠만 하면 예쁘겠다. 이제 그 목재와 철재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건데요. 직결 피스를 이용해서 체결을 할 겁니다. 양쪽 폭을 같은 양으로 띄워주시고 체결을 하면 됩니다. 철판에다 박을 거니까 직결 피스를 75mm 짜리를 준비를 했어요. 먼저 드릴로 구멍을 뚫고요. 75mm 직결 피스로 체결을 하겠습니다.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아니, 나무. 나무 다쳤어. 아, 아파라. 왜 그랬어? 짚어도 되는 줄 알았어. 어, 깜짝이야.
번째 고정 작업까지 다 끝났고요. 모서리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약간 여기를 갈아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갈아내주는 게 좋겠죠? 페인트는 철제 부분을 칠할 거는 까만색 에나멜이고요. 목재 부분은 목재가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 스테인이라는 걸 바르는데 오일 스테인은 작년에 데크에 바르고 남은 거예요. 칼라 스테인 이렇게 돼 있고요. 색상은 월러시예요. 이걸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인트 칠을 끝으로 야외 테이블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데 그래도 뭐 그럭저럭 됐네요. 두 사람이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 제작할 때부터 이걸 만들어서 구독자분들한테 드리자 이런 마음을 먹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좀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서 그래서 이걸 택배로 보내기가 조금 곤란하고 트럭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